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 훔친 겁니다. 서울특별시 여러분들 예, 이 저 2022년도 대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관내 사전투표 4.15 총선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4.15 총선에서 일어난 기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소에서 승률이 무려 353군데에서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53대0입니다. 민주당이 압승한 겁니다. 단 한 곳도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4.15 총선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여러분들 3구 대선까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천 분의 수천 대 제로입니다. 1도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예. 미래통합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의힘은 죽었다 깨어나도 현재 선거 방식 조작 프로그램이 이름 가동되는 방식 하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20%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표 가운데 30% 40%를 빼앗기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천 사례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정일영 민경욱 53대0, 박찬대 정선영 45대0, 김교홍 이학재 70대0, 이승만 정유성 72대0, 남영희 윤상현 59대0, 허종식 정기경 54대0, 연수구를 53대0. 여러분 이게 관내 사전투표소 개수입니다. 연수구에 53개, 연수구갑에 45개, 서구갑에 70개, 부평구갑에 72개, 동구 미추홀구에 52개, 동구 미추홀구에 54개. 여러분 여기에다 관내 사전투표소 하나씩 더하면 54, 46, 71, 73, 60, 55입니다. 한 것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누가 압승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더불당이 다 압승합니다. 예.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에서 단 한 곳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못했을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충격적인 일이죠. 인천광역시에서 여러분 이 지역구 연수구을이나 연수구갑 서구갑 부평구갑 이거는 어느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당락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6개입니다. 인천에서. 예. 이 6개 여름 지역구에서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이 못 이긴 겁니다. 통합당이. 관외 관내를 이름 포함해 가지고 이게 6을 더 가면 원래는 353대0지만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359대0입니다. 359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 가지고 모두 제로가 나올 모두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인천에 사전투표 조작으로 순위 변경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모두 다음에 6개입니다. 얘는 마지막에 끝세 부분이 총조작률. 중간에 여러분들 박스 부분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정상은 0에서 3이 나와야 될 숫자가 이렇게 10, 10, 9, 9, 8, 9 이렇게 큽니다.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당선자를 여러분들 12개인가 13개 지역에서 12개를 다 여러분 가지고 한 개가 달랑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겁니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들 13석 가운데 6개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46.15%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투표 조작 프로그램 용해가 13개 가운데 12개를 승리한 겁니다. 92.30%를 승리한 겁니다. 승리 요체는 뭐냐?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뭐죠? 353군데 다 이긴 겁니다. 실제로는 359입니다.
우편 투표를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 군데도 미래통합당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앞으로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3구 대선에서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이런 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이 못 이겼습니다. 이 한 곳도 못 이겨낸 이런 종류의 기막힌 현실을 보고 이준석하고 하태경하고 여러분들 한겨울은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선거 문제 없었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어떻게 359대 제로입니다. 359대 제로가 이름 이렇게 벌어 359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359대 이름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다 훔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뭡니까? 지하자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차지한 겁니다. 예.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예. 호프님이 저들에게 국민은 인간도 아니었네요. 저런 대우를 받고 있었네. 여러분 짐승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런 짓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짐승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모든 투표소에 다 숨깁니까? 예? 코스모스님 대단한 확률이죠. 나도 이렇게 저 머리 털라고 이런 확률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조작합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조작합니까? 예?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인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연수구을 다 이런 정기적으로 불렀습니다. 9에서 12%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 6% 10% 인천 여러분들 연수갑 다 불렀습니다. 7에서 12% 민주당 통합당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1% 예? 조작을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인천 광역 서구갑 4에서 여러분들 6% 14% 다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마이너스 다 뭡니까?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4% 조작 프로그램이 다 만드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양산에 가서 지하자 통도사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민주보신이 바랍니다. 플러스 6에서 13% 미래통합당 정유섭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조작 프로그램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예.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1% 민주당 안상수 마이너스 3에서 이런 마이너스 7% 윤상현 들쭉날쭉 무소속. 예. 미추골 전희경이 출마했던데 플러스 11에서 12% 더불어민주당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한 겁니다. 13석에서 10석에서 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이 선택한 겁니다. 예,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359대 여론을 만든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좀 답답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누군가 또 진실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25군데 구청장 가운데 24군데를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모두 8개 서울 지역의 구청장 선거를 살펴봤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구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투표를 훔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5번의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래서 그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20% 조작률 뭐 30% 조작률 그러면 총 합치게 되면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특정 후보에서 뭐 10%에서 30%까지 표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전국에 한 3, 4천 개 정도가 되는 투표소 레벨에서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천의 경합지역 당락이 바뀔 것으로 극히 의심되는 그런 지역을 여러분 6개를 살펴봤습니다만 359대 0, 359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그런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여야를 물물하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이 작용되지 않은 곳이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당락에 관계없이 조작 프로그램이 무자비하게 적용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